명소 TV. 친구들 안녕, 비바 언니예요.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소개해줄 책은 바로 내 동생이 쓰레기가 됐다고? 렉이 내 동생. 우리 비룡소 친구들 중에 형이나 누나나 동생이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네, 저는 오빠가 있어요. 저는 남동생이 있어요. 비버 언니도 여동생이 있는데 비버 언니는 동생이랑 싸우지도 않고 사이좋게 지내요. 에이, 거짓말하지 마요. 동생이 얼마나 얄미운데요. 매일매일 싸운다고요. 그렇게 동생 미워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동생이 쓰레기로 변신해버리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여기 이 책의 주인공인 리지라는 아이가 동생이랑 맨날 투닥투닥 싸우고 얄미워하다가 동생이 진짜로 커다란 쓰레기로 변해버렸다고 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얼른 리지와 리지 동생을 보러 이 책 속으로 떠나볼까요? 렉이 내 동생. 이번에는 레미도 어쩔 수 없을 거다. 아무리 알랑방귀를 끼어댄다 한들 아니 그럴수록 엄마한테 더 크게 혼날 게 뻔하다. 엄마가 큰맘 먹고 산 비싼 그릇을 깼으니 당연하다. 깨진 거 누가 치웠어? 이럴 줄 알았어. 손가락에 피났네. 깼으면 멀찍이 떨어져 있어야지. 그걸 왜 만졌어? 다행히 피자가 멀리 튕겨나갔어. 엄마 그래서 안 버리고 먹었어. 뭐? 그걸 먹었어? 언니가 내가 떨어뜨린 거니까 내가 먹어야 한다고 해서 그랬어. 혼날 것 같으니 또 내 핑계를 대고 있다. 어휴, 저게 정말. 리지야, 그걸 먹으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릇 깨지면 그 조각이 얼마나 무섭게 튀는데. 눈에 안 보이는 조각도 있는 거야. 혹시라도 피자에 튀었으면 어쩌려고. 어우, 생각하기도 싫다. 엄마는 몸서리를 치며 나를 나무랐다. 레미는 사고를 쳐놓고도 엄마 품에서 위로받고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호된 꾸지람을 받은 것이다. 속이 뒤집어진다. 정말이지 나는 저 아이가 너무 싫다. 책상에 앉았다. 아무래도 그 일을 해야 잠이 올 것 같다. 나는 책꽂이에서 수첩을 꺼내 빈대를 펼치고 이렇게 썼다. 레미. 그것을 한동안 노려보다가 지우개를 들고 레미의 미가 기가 되도록 미음의 왼쪽과 아래쪽 선을 지웠다. 레기. 그리고 그 앞에 한 글자를 더 썼다. 쓰레기. 그렇다. 레미에게 당하는 날이면 나는 요렇게 마음을 푸는 것이다. 잠에서 깼다. 누운 채로 벽시계를 보니 7시. 언니, 나 몸이 이상해. 움직여지지가 않아. 아, 정말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레미가 쓰레기로 변한 것이다. 어떡해요. 리지가 수첩에 동생 이름을 쓰레기라고 적어버린 바람에 동생 레미는 진짜 커다란 쓰레기가 되어버렸어요. 과연 변해버린 리지의 동생 레미가 다시 사람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까요? 비버 언니는 이 책을 읽고 동생의 입장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되었어요. 동생과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는 우리 비룡소TV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이번에는 오늘 본 책의 주인공인 리지와 동생 레미를 짠! 이렇게 자석 종이에다가 그려서 예쁘게 오려서 냉장고에 자석으로 딱 붙여주도록 할 거예요. 필요한 준비물로는 이렇게 자석 종이, 사인펜과 가위를 준비해주세요. 비버 언니는 리지와 레미를 그리지만 우리 친구들은 가족들의 얼굴을 그려도 좋아요. 그럼 준비한 자석 종이에 예쁘게 그림을 그려볼게요. 언니를 먼저 그려줄게요.
이렇게 리지 언니가 완성됐어요. 이번에는 쓰레기 봉투로 변했던 동생을 옆에다가 그려줄게요. 이번엔 색깔이 있는 사인펜으로 조금 더 꾸며줄게요. 이렇게 귀여운 동생과 언니 완성! 가위로 잘라줄게요. 짠! 동생도 잘라줄게요. 예쁜 자석 두 개 완성! 와! 우와! 다 만들어진 예쁜 자석을 비버 언니도 냉장고에 붙여보았어요. 이렇게요! 뿅! 우리 친구들도 동생의 얼굴이나 형 누나의 얼굴이나 가족들의 얼굴을 예쁘게 자석 종이에 그려서 냉장고에 탁탁 붙여주도록 해요. 오늘도 비버 언니와 함께하는 비정사 TV 재미있었나요? 비버 언니가 다음 시간에는 훨씬 더 재밌고 신나는 책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친구들 안녕!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